삭발을 한 상태로 몇달 동안 이제 사시면서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? 어떠셨나요? 아니요, 사실 뭐 직업이 이렇게 되면 계속 삭발로 살고 싶어요. 이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. 시원하고. 예. 그래서 이게 저 삭발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강추합니다. 올 겨울. 예. 아니, 겨울에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SS 여름에는. 패션으로 예. 예, 삭발 강추를 지금 내년 봄, 여름. 이승기 씨. 저는 이거를 하기 전에는 삭발에 대한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. 뭔가 이 조합에서 제가 연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큰 꿈이었는데, 머리를 딱 미는 순간, 반 밀리고, 큰일 났는데, 그리고 다 밀고 나니까, 이게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짧아져가지고, 예,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좀 병행해야 되는 스케줄도 있었기 때문에, 저는 한 3, 4개월은 가발을 좀 착용했던 것 같아서. 이제 또 다른 일이 있다 예. 보니까. 그래서 저는 뭐 수영 선배는 이제 너무 강추를 하신다고 하지만 동의는 하는데 신중한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. 예,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, 특히나 박수영 배우 같은 경우는 이미 삭발을 한 상태로 등장을 하시지만 이승기 씨는 영화 속에서 삭발을 하신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씬이거든요. 우리 또 원빈 씨 이후에. 원빈 씨 그래서 후에 예. 가급적 안 비슷하려고 노력했어요. 예. 그래서 이쪽부터 미는 걸 저는 아마 이쪽부터 룰이 반대. 들어갔다. 방향을 예. 체크하고. 방향을 예, 좀 미는 목적이 좀 달라서 다르죠. 완전히 예, 다르죠. 예. 달라서. 이번에 영화 속에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